여학생들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그의 이름은 아오노 치쿠네. 치쿠네는 고등학교 수험에도 떨어질 정도로 빡대가리였었는데요.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파란만장한 고등학교 생활을 기대했었지만 그는 재수를 위해 다시 한번 더 수험을 쳐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계리로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치쿠네! 치쿠네! 나니, 가사. 욕 같으네, 치쿠네! いや、父さん今日偶然神父さんと出会ってな。それがいい人でな。いや、パパ素敵。これでスクネも晴れて高校生という訳だって。落とし物かよ。 직후에는 찝찝했지만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득템해 온 학교의 팜플렛을 들고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안타 요카이 학원의 신입생이. だったら覚悟しておくことだ. 직후에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고 지평선 너머의 학교처럼 보이는 건물로 걷게 되는데요. 기요츠케나 쇼네. 뜬금없이 누군가로부터 뒤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직후에는 족같이 운전하는 빈 여사에게 한마디 하려 했지만 확실하게 터져주는 핑뚜기 에어백에 입을 다물지 못하나 봅니다. 뭐 아무튼 핑뚜기는 뒤통수를 가격했지만 앞으로 터져버린 그의 코피를 막기 위해 팬티인지 손수건인지 모를 천쪼가리를 들고 직후에게 다가가는데요. 그건 왜 맞는데? 감이から いい匂いが. 고멘나사이. 다때 와타시 밤파이어난다몬. 고멘나사이. 와타시 오레노 지. 데 아레 난토모 나이. 아나타모 요카이 가쿠엔노? 아, 신입생 다케도. 요카타. 와타시 모 난데스. 토코로 데 밤파이어って 오키라이데스카? 조단...다요나? 이인じゃないかな? 밤파이어なんて 고세的だしさ. それくらい ぶっ飛んでた方が 面白いよ. それじゃ 私と お友達になってもらえますか? 물론 뱀파이어니까 밤에만 친구해줄... 그렇게 치쿠네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皆さんは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が? ここは古今東西の妖怪たちが通うための学校です. 알고 보니 이곳은 진짜로 요괴만 다니는 요카이 학원이었습니다. 学園生活においては特別な場合を除き常に人間のままでいること. 人間なんて見つけたら食っちまえばいいんだ。俺はそうするぜ先生. 뭐니까? 그리고 전입 신고를 마친 빙뚱이가 교실로 오게 되는데요. 핑뚜기의 격렬한 애정 표현에 치쿠네는 순식간에 같은 반 남학생들을 적으로 돌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교실에서 봤었던 양아치가 핑뚜기에게 치근덕거리는데요. 안타 아카시아 모카텐다테나. 네, 난데 안타みたいな 미진가 こんな 사이나이 오토코토 나가요구시텐다. 핑뚜기의 단호함에 그는 일단 물러나게 됩니다. 나시 이마 츠쿠네도 아손데르노? 츠쿠네! 아레가 요카이노 치카라 나노카? 츠쿠네 때바 오카시? 마르데 요카이오 하지메테 미타 미타이나 이이카타. 미테. 미테테. 눈에 옷데스카? 소. 눈에노 로자리오. 코노 로자리오 하즈스토네. 나시 고와이 본모노노 밤파이어니 낫짱다. 치쿠네는 핑뚜기가 아무리 귀엽다고 하더라도 내용물이 괴물이라는 것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됩니다. 치쿠네? 우소다로 오카산 안나히 가와이노니 야빠리 오레난카토와 치가우노카? 아이츠모 아노코모 민나 민나
人間の学校に行こうと思って。빙뚜기는 인간들에게 받은 고통을 이야기하며 치쿠네를 설득하려 했지만 치쿠네는 인간이었기에 그녀의 말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君の 嫌いな 인간だ って 言ったら それでも 引き止める? 인간 なんだ? 인간 なんだよ 俺. 何かの 間違いで この 学校に 入っただけなんだ! 결국 고민하는 핑뚜기의 모습을 보며 그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도코 이쿤다 모카산요. 가만 되기네. 내가 오레노 짓다이 오크요. 그렇게 핑뚜기가 오크에게 엉망이 되기 직전에 마테! 모카상카랑 하나레로! 핑뚜기를 구하기 위해 치쿠네가 돌아왔고 자신의 숨겨진 힘을 그딴 건 없고 뒤지게 쳐맞습니다. 다도에 밤바이야데모 오레 모카상 너고도 스키다요. 얼떨결에 치쿠네는 핑뚜기 본인도 풀지 못했던 로자리오의 봉인을 풀었고 그녀의 활약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버스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냥 이 학교에 다니기로 하게 되죠. 어레? 다쇼부다타? 도코 가이타이 도코 와나이? 사키노 유메다타노카나? 코노 버스테에 지간자나쿠테 히즈케테. 과연 치쿠네는 요괴로 가득한 이 학교에서 인간의 몸으로 졸업할 수 있을까요? 역시 다메, 코노 니오이. 어? 모카상? 고멘네, 치쿠네. 이 애니는 전형적인 하렘물에 요괴라는 설정을 섞은 판타지 뽕발 애니입니다. 이 작품은 하렘과 러브코미디라는 요소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스토리는 상당히 빈약하고 유치했었는데요. HC만 없을 뿐 서비스 장면과 수위의 제한이 낮았던 2008년 당시에도 방영이 아슬아슬한 수준이었고 노골적인 섹시 어필이 난무했기 때문에 사실상 스토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고자라는 점이 한없이 아쉬웠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비스에 몰빵했기에 딴 생각 없이 볼 수 있었던 이 작품 로자리와 뱀파이어 서비스신만 있다면 뭐든지 소화가 가능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